그냥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유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우리만의 공연이 아닌 모두의 공연, 모두의 축제이고 싶었고요. 저희가 무대에서 또 함께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. 펜타포트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. 한 4년 넘은 것 같아요, 그죠? 저 좀 변화된 것도 많고, 근데 여전히 이제 락페스티벌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만에 그 개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게 너무 좋고,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, 공연도 너무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 즐겼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1년에 몇 번 없는 페스티벌에서 하는 거는 되게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. 왜냐하면은 되게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음악을 즐기면서 만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뜨거운 여름에. 계획은 없고요. 그냥 알아서 자유하게 이 페스티벌을 즐길 예정입니다. 마음이 가는 대로, 음악이 들리는 대로. 제 국내에 있는 락 페스티벌들도 좋지만 좀 해외 쪽으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해외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미국 페스티벌이나 뭐 되게 유명한 페스티벌 많잖아요. 코첼라나 글래스턴베리 뭐 등등 해서 그런 페스티벌에 좀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관객도 훨씬 많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더 다양한 팀들도 같이 공연하고, 네,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. 저희 팀의 매력은요, 일단 노래들이 처음 들어도 따라하기도 쉽고 귀에 이렇게 쏙쏙 잘 들어와요. 그리고 그 잘 들어오는 노래들로 저희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에너지들을 무대에서 엄청 폭발하게 되는데, 그걸 또 관중들이 잘 이렇게 저희랑 하나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?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저희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